13번 압력이 P일 때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액체에 녹는 기체의 부피를 V라고 하면 압력이 NP일 때 녹는 기체의 부피는 얼마가 되겠느냐? 역시나 V입니다. 정답은 답은 알아두십시오. 자, 14번 기하 이성 질체 때문에 극성 분자와 비극성 분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 기하 이성 질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시스트랜스형입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의자냐 아니면은 어떻게 이렇게 뭐 소쿨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러한 것인데, 자, 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트랜스가 이러한 꼬라지예요. 자, 그게 바로 기하 이성 질체입니다. 자, 구조 이성 질체는 뭐가 있습니까? 노르말, 아이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네오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기하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는 것. 2H4입니다. C가 두 개 있고 H가 네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죠? 얘네들은 구조라든가 기하 이성 질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C2H3Cl, C2H3Cl이에요. 애매하죠. 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C2H2Cl입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혹은 이렇게는 자리를 안 붙겠지요. CLH 이렇게도 붙을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됩니까? 트랜스형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지우고 H 쓰고 CL 쓰면 시스형도 나옵니다. 그죠? 정답은 답은 되겠습니다. 15번 네슬러 시약에 의해서 적갈색으로 검출되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외워두셔야 되죠. 그죠? 암모늄 이온입니다. 정답은 나원입니다. 16번 다음 pH 값에서 알칼리성이 가장 큰 것은 자 이것은 상식선에서 푸시면 되죠. 그죠? pH 7이 중성이고 어떻게 커질수록 알칼리 쪽에 가까워지죠. 그죠? 작아질수록 산성에 가까워집니다. 그죠? 자 알칼리성이 가장 큰 것 나오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17번. 산소 5g을 27도씨에서 1리터의 용기 속에 넣었을 때 기체의 압력은 몇 기압인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모든 기능사 이쪽 기사 시험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이상기체 법칙입니다. 그죠? 즉 보일샤르레 법칙을 이용해서 PV는 NRT예요. N은 몰수를 의미하죠. 그죠? 자, 요렇게 씁시다. W? 웨이트? 아,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자, 압력을 지금 구하고 싶어요. 그죠? 압력을 구하고 맞죠? 자, 1L입니다. 부피 1.0L. 곱하기라고 써놓을게요. 산소가 얼마? 5g 들어가 있답니다. 산소의 분자량? 5, 8번이죠. 그죠? 산소는? 자, O2로 존재합니다. 산소는. 그죠? 항상. 그러니까. 32g이 있을 때, 그죠? 1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R, 기체 상수, 0.0802 ATM, 리터, 퍼, 몰, K가 되고, 곱하기 얼마입니까? 27도시니까, 27도시면은 273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K죠. 그죠? 자, 여기다가 300K 쓰고, 자, 이 자체가 몰입니다. 그죠? 몰, 몰 없어지고, K 없어지고, 리터 없어지고, 남는 거는 ATM만 딱 남지요. 그죠? 요렇게 계산하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3.84 ATM, 3.84 기압이 될 겁니다. 자, 18번. 시클로헥산 혹은 사이클로헥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이클로헥산이 뭡니까? C6H10 입니다.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고리식 탄화수소 유도체가 되고 이것을 바로 시클로 혹은 사이클로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CNHEN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리식 탄화수소 유도체입니다. 시클로 혹은 사이클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시클로 핵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포화 고리 탄화수소
아닙니다. 불포화 사슬 아닙니다. 포화고리탄화수소 맞습니다. 정답은 다번이에요. 자, 19번.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자, 18번하고 19번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톨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이것은 방향족 탄화수소가 맞습니다. 시클로펜탄, 앞서 말씀드렸죠? 시클로, 사이클로라고 한 건 뭡니까? 바로 고리식 탄화수소입니다. 그죠? 방향족 탄화수소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어요. 자, 20번. 화학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그 속도,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 늦게 일어난다. 그죠? 촉매가 있고 없고 크죠. 그죠? 반응계의 온도를 높게 한다, 낮게 한다. 당연히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응 물질 농도의 변화 당연히 있습니다. 일정 농도 하에서의 부피 변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압력이 상관이 있습니다. 정답은 라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입니다. 21번 스프링쿨러 설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것은 제 교재 예제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소화약재가 무림으로 비용이 절감됩니다. 초기 시공비가 많이 들어요. 대신에 정답은 나번이 장점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단점이죠. 그죠? 22번. 인화성 고체, 이류지요. 그죠? 질산, 육류입니다. 자, 인화성 고체와 질산에 공통적으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뭐냐? 자, 이것은 외워두십시오. 질산 같은 경우는 포라든가 CO2라든가 마른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인화성 고체에 적응성이 없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바로 포 소화 설비가 맞습니다. 정답은 라번이에요. 23번. 디에틸 에테르 2000리터하고 아세톤 4000리터를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다면 총 소요 단위는 얼마인가? 디에틸 에테르 사료 중에서 특수 유나물이죠. 지정 수량 50리터입니다. 자, 50리터니까 어떻게? 50이고 얼마입니까? 2000리터. 그죠? 플러스 아세톤. 아세톤 같은 경우는 사료 중에서 제1석유류죠. 얼마입니까? 4000리터입니다. 지정 수량은 400리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40 플러스 10. 50이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10배가 1소요 단위니까 5소요 단위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가번입니다. 자, 왜 50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지정 수량의 10배가 어떻게? 1소요 단위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5소요 단위가 되는 겁니다. 24번. 전력 방출 방식의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의 분사에 대해서 할론 1212를 방사하는 경우에 방사 압력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자, 요거 외워두십시오. 잘 안 나왔는데 요즘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전력 방출 방식에서, 그죠? 할론 소화 설비에서 1301 같은 경우는 0.9MPa 이상입니다. 1211은 0.2MPa 이상입니다. 2402 같은 경우는 0.1MPa 이상입니다. 1211은 0.2MPa 이상이고, 1301 같은 경우는 0.9MPa이고, 2402는 0.1MPa 이상입니다. 외워두십시오. 25번 CF3BR 소화기의 주된 소화 효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거는 하론 1301이죠. 그죠? 자, 주된 소화 효과 뭡니까? 하론 소화기는 뭡니까? 억제 효과죠. 그죠? 정답은 가번입니다. 26번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사용 가능한 소화약제를 틀리게 연결한 것은, 자, 질산 암모늄, 인류 중에서 질산 염류주요. 그죠? 자, 주로 주수소화를 합니다. 마그네슘, 자, 이류이기도 하고, 즉, 물이라든가 CO2, 포, 할로겐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모래나 멍석으로 피복 후 어떻게 주수소화를 하라고 했죠. 그죠? 정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 다음 2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알코올형 포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자, 이것은 상식상에서 찾아봅시다. 휘발유, 톨루엔, 벤젠 다 사류입니다. 그죠? 주수소화했을 때 잘못되면은 어떻게? 화재면이 확대가 될 수 있죠. 아세톤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습니다.
오히려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이 좋지요. 수용성인 부분에. 정답은 가번입니다. 28번. 주수에 의한 냉각 소화가 적절치 않은 위험물은? 자, 가번은 일류지요. 그죠? 나번은 일류 중 무기 과산화물입니다. 무것은 물과 반응해서 바로 산소를 발생하죠. 그렇다면 산소로 인해서 어떻게 또 다른 2차 폭발이라든가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답은 나번이에요. 29번. 화학포 소화약제의 화학 반응식은 분말에 대한 1종, 2종, 3종에 대한 것은 당연히 제가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화학포에 대한 것은 또 하나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자주 나옵니다. 정답은 6번이에요. 맞아, 6번은 나번입니다. 29번에. 자, 30번. 자연발화의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통풍을 잘 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자연발화가 안 됩니다. 습도가 낮은 곳을 피해야 한다. 자, 습도가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습도가 낮으면 어떻게 정전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겠죠. 그죠? 정답은 나번이 틀린 거예요. 거리가 좀 먼 것입니다. 틀렸다기보다는. 3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지하탱크 저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거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맞아요. 보유공지 확보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 맞습니다. 설치 용량의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10m 내에 2개 이상을 인접하여 설치할 수 없다. 아닙니다. 2개 이상 인접 설치 시에는 상호거리가 어떻게 1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에요. 32번. 위험물 제조소에 옥내 소화전을 각 층에 8개씩 설치하도록 할 때 수원의 최소 수량은 얼마인가? 자, 위험물 제조소에서 옥내 소화전을 설치를 합니다.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로 보죠. 그죠? 5에다가 어떻게? 7.8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개당. 그 5 곱하기 7.8 하면 어떻게 됩니까? 39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답번입니다. 제조소 33번.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12만 배 미만인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2만 배 미만인 경우는 화학 소방차 한 대, 인원은 5명,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에는 2대 10명,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경우는 3대 15명, 그 다음에 48만 배 이상인 경우는 4대 20명입니다. 해서 정답은 가번이에요. 34번. 이류 위험물에 해당한 것, 즉 이류로만 묶어놓은 것입니다. 마그네슘 이류 맞죠? 나트륨 3류입니다. 황화린 어떻게? 이류지요. 황린 3류입니다. 답은 3류가 올 3류입니다. 금속의 수소화물. 라번, 유황과 정리는 모두 이류입니다. 그죠? 정답은 라번이에요. 35번. 다음 중 C급 화재에 가장 적응성 있는 소화설명 C급 화재는 뭡니까? R 100번 비유하면 R 시청 앞에서 100번 비유한 것은 금지다 그랬죠. 그죠? 즉 C 전기입니다. 그죠? 이것에는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자, 36번. 위험물에 따른 소화설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포화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없다. 맞습니다. 2류 위험물 중 금속분은 스프링쿨러 설비가 적용성이 없다. 물 저축하면 안 되죠. 그죠? 3류 위험물 중 금속 물질은 포화소화설비가 적용성이 있다. 아닙니다. 정답은 답은이 틀린 거예요. 자, 37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펌프의 전양정 H는 소정의 산식에 의한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전양정 H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H1은 소방용 호수의 마찰 손실 두수,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두수, H3는 낙차이고 H1, H2, H3의 단위는 모두 미터이다. 자, H1, H2, H3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를 또 더해 주느냐 이겁니다. 자, 0.35 메가파스칼 혹은 350 그죠? 킬로파스칼을 더해 줘라고 되어 있는데, 자, 1기압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로, 그죠? 물에 대한 미터 단위로는 10미터입니다. 해서 0.35
35m 이렇게 들어간 0.3, 35m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